자신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6살 강모 씨입니다. 강 씨는 2014년 11월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집에서 당시 두 살이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강 씨는 아들이 자신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아들 살해한 거 맞습니까?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시신 버리신 거 맞으세요? 잠시만요. 강 씨의 아내인 21살 서모 씨도 시신 유기 공범으로 불구속 입건됐는데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혐의를 떠넘기고 있습니다. 아내는 남편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지만 남편은 아내의 훈육 중 아들이 넘어져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. 경찰은 폭력적이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남편에게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저는 그 신랑이 그 피의자가 그 폭행으로 인해서 죽었다. 그렇게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. 일단 그게 혐의를 좀 더 많이 두고 있는 것이죠. 경찰은 여수의 한 바닷가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강 씨의 진술을 토대로 주변을 수색하는 한편 다른 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